뭐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근데 보여주신 자료들 보니까 좀 다이어그램 같은 걸좀 그려야겠다는 생각들이 드시죠? 저도 프레젠테이션 할때 도움이 되니까 네.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이제 또 간단하게라도 물론 보여주신 거는 뭐 기간도 길고 정보가 많고 하니까 자세하게 좀 디테일한 다이어그램이 복잡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 그냥 클리어하게 어쨌든 프로젝트 전달이 잘 되게 하는 선으로 다이어그램 꼭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갔을 때또꼭 다이어그램 한 페이지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해줬으면 좋겠다. 스피치랑 디렉션도 같이 섞어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일 너무 많아진 것 같나요? 표정이 다들 갑자기. 민설이 너무 표정 너무 어떡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인텐시브하게 선생님들이 현장에 붙어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옆에서 막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2주 워크샵이네. 근데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 가지 리밋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이전에 보여줬던 프로젝트도 거의 한 학기 풀타임으로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인텐시브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고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예제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네. 그렇게 알면 되고, 이제 본인 팀 내에서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게, 우리만이 디벨롭한 시스템을 클리어하게 어떻게 전달할까,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걸로. 그 제가 최대한 작업해서 뭐 리허설 다음 리허설 이후부터는 그다음 파이널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비주얼 아웃풋에 좀 비주얼적인 거좀 퀄리티 높이고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내일까지는 디벨롭 오늘 지도해 주신 대로 더좀더 하고 일단 지금 빨리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거 포맷이랑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폰트 이런 거 나중에 일두번안 하게 그냥 지금부터 세팅 딱 하고 시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각 팀에서 무조건 그 우리 도시 전체 사이트로 NNA 툴 엑셀사이즈 다들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주제에 맞게 그리고 오리진 포인트도 본인들 이제 더 스페시픽 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망리당 길이 됐고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가 됐으니까 거기 본인이 오리진 포인트를 제너레이트 시키세요. 거기에 해가지고 또 NNA 툴을 돌려가지고 다른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사이트 포커스 한 걸로 또 NNA 엑셀사이즈 팀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하세요. 그냥 전담해서 하고 그걸 정리해서 놓고. 그럼 벌써 프레젠테이션 할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벌써 많고 사실은 이런 프로덕션 이렇게 다이어그램 아이디어 클리어하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디벨롭했다. 이 아이디어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들 그것들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넣으시고 그리고 남은 한 이틀 동안 그래도 디자인 아웃풋이 조금이라도 뭔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시스템이 잘 표현돼, 잘 이렇게 리프레젠트 될수 있게 환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들 마지막 푸시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파이팅! 같아요. 화이팅! 너무 인텐시브하죠?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 전체 비트윈에서 한번 돌릴 때 혹시 웨이트 값을 주고 한번 더 돌리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사이트를 포커스로 할때 웨이트 값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뭐그 주거에 오늘 파퓰레이션 데이터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 막 아마 막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넘버로 보면 아주 차이가 좀 뚜렷하게 보일 텐데 컬러로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거를 해보고 10대, 20대, 30대, 뭐 40대 아니면은 뭐 40, 50대 같이 묶든지 뭘 해서 한번 해보시고 본인 사이트에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웨이값을 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뭔가 하는 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사이트 내부로 비트윈리스 짤때그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써보라는 거죠. 아, 아니요. 사이트 내부 말고 이제 그냥 그 전체. 아. 왜냐면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는 가정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이게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전체 사이트를 할때 지금 뭐 웨이트값을 안 주고 한게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트값을 한번 줘보면서 보는 거죠. 가족 단위로 했을 때 진짜 이게 더 비트윈 값이 올라가나? 이 공원 쪽에 올라가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그 팀에서 한 명이 NNA2를 한번 전담해서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깊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전담을 하고. 그리고 뭐한 명은 좀더 디자인하고 또한 명은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다이어그램이나 뭐 시스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역할 분담을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하시지 말고 역할 분담을 팀 내에서 본인이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강점에 맞춰서 역할 분담을 잘 현명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아 한 2, 3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 저 인 제너럴리 NNA2로 이제 다들 쓸 줄은 아니까 사실은. 네. 그 혹시 그러면 그렇게 돌렸는데 어떤 공원이 되게 예를 들어 비트윈리스 값이 되게 높게 나왔다 했을 때 그러면 그 내부 네트워크를 또 저희끼리 조직을 한다 치면 그 높은 값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를 조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아이디어도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크게 작고 비트윈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야. 그럼 그런 지역에 그걸 어플라이하면 돼. 그 모델을 이해하시겠죠? 아, 그러니까 막 비트윈에서 엄청 높은데 조그마한 삼각형 포켓파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어딘가는 또 있겠죠? 서울 안에. 거기 어플라이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광역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비트니스 공원. 네. 꼭 거기에 막, 아, 여기에 막 놀이공원도 있고 막 이런 거 어떡하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형태적인 거. 그러니까 아, 이거 사이트 삼각형이네. 사이즈가 이러네. 아, 비트니스가 굉장히 높네. 그럼 여기 어떤 솔루션을 주지? 우선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런 약간 세부적인 상황은 점점 이렇게 복잡성을 높여가면 되는 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팀 A, B, C 팀에서 그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데이터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에 뭐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면은 슬랙에 남겨주시면은 이제 뭐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1대1로 미팅을 해가지고 트러블슈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오늘 미팅 끝나고 다련 씨는 그 제가 따로 또 연락을 드릴게요. 같이 그 문제를 의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이제 최승환 선생님 마무리 해주셔도 질문 더 없으시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되게 하루 만에 정말 클리어하게 다들 진전이 잘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며칠만 좀더 이제 힘내서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화이팅 같이 해서 잘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마지막 예제 보고 표정들이 너무 근데 이제 이그잼플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 표정이 약간 아, 뭐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못하겠다 약간 이런 표정이 되는 아, 표정.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온사이트 카운트 갈 때랑 똑같은 겁니다. 한번 해보면 돼요, 진짜. 뭔가 엄청 특출난 사람들이 한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도 그냥 안 해봤을 뿐인 거지,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이라도 해보면 진짜 더 잘하실 거예요, 진짜. 그럼 뭐 다이어그램이나 뭐 텍스트 같은 거나 그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매트리얼 만들 때 도움 필요하시면 그건 저한테 슬랙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 어차피 또 시간대도 갖고 하니까 바로바로 제가 그쪽으로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그냥 말씀, 높아신 말씀들, 우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항상 10분? 15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좀 전략적으로 페이지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만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사이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다던가 그러면 좀 분량 조절하고 약간 힘 조절할 때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우리가 뭐 NNA 같은 경우 처음에 한 3페이지 뭐 이건 아이디어 도출하는 거 뭐 3페이지 마지막 뭐 파이널은 뭐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포커스 한다고 그거 막 10페이지씩 만들고 하면 나중에 페이지 넘기다 시간 다 가니까. 그리고 영어로 발표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릴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마다 클리어하게 이렇게 몇 문장이라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날 프레젠테이션에 보여줄 페이지에 힘을 많이 싣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또 인디자인에 또 그냥 포함시키시면 되니까 그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네. 모두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